오늘은 이제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죠. 의사가 아니지만 이제 안구 건조증이 왜 생기고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안구 건조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왜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왜 이유가 뭔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시는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겠죠. 뭐 똑같은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찍을 필요도 있지만 뭐 콘텐츠를 위해서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저분한 랩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키는 그냥 일반적인 이 똑딱이 귀여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안구라고 쓸 거예요. 지금 안구 저희 모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뭘까요? 물이죠. 물 기름은 옆에 있어요. 옆에 있고 일단 물과 랩과 이거, 그 다음에 고무줄 있죠? 이제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충, 이게 눈깔이에요, 눈깔. 눈깔이라는 눈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겉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랩으로 싸겠습니다. 다시 제가 랩을 잘 싸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것도 오래돼서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쭉 해보겠습니다. 대충 뭐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목도 잘 잘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저희가 잘 보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준비 안 해놓고 하는 거는 리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됐죠? 이제 불을 꺼볼까요? 너무 비치니까. 이렇게 안구가 됐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저희 눈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무 같은 걸 풍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풍선이 없으니까 이제 안구가 이렇게 있으면 말랑말랑하죠. 자기 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말랑말랑말랑해요. 딱딱한 것 같기도 하면서 말랑말랑해요. 그 이유는 이 고무같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에서 고무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두 가지죠. 두 가지. 무슨 소리냐? 고무같이 됐다. 말랑말랑하다. 두 번째, 고무는 어때요? 고무는 어때요? 고무가 말랑말랑하면서 고무 특성이 습기에 많이 민감해요. 알기 쉽게. 저희 고무장갑도 그렇고 물을 이렇게 묻혀보면 고무장갑이 습기에 민감해서 물을 묻히는 거랑 안 묻히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고무가 이제 있으면, 수분이 없으면 고무가 터져버려요. 찢어져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고무 같은 거를 이렇게 습기가 없는 곳에 말려놓으면 이제 고무가 수명이 금방 끝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고무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무를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가 찰흙이나 지점토 있잖아요. 지점토 보면 물을 뿌려놓으면 지점토에다가 흙에다가 물을 뿌려놓으면 흙이 말랑말랑하고 푹신푹신푹신하죠. 그
요즘에 애들 갖고 노는 모래 같은 것도 물을 뿌려놓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마르면 어떻게 해요? 딱딱해지죠? 그리고 부서지죠? 그거와 똑같아요. 눈이 고무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부드럽고 이 지금 이 랩처럼 얇아요. 지금 눈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이렇게 손으로 살짝살짝 해보면 이렇게 비닐처럼 매우 약한 걸알수 있어요.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됐죠? 한 5분 정도 설명했는데 이제 대충 설명은 끝났고 이제 기본적으로 룸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일단 일단 기름이죠. 기름을 제 손에 지금 만지만지한 기름이 묻었어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기름이 묻어 있고 그다음에 물을 어차피 닦을 거니까 제가 닦을 거니까 이렇게 지금 손에 물하고 기름이 묻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 막 묻었어요.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눈에. 그쵸? 잘안 보여요. 저희 눈에는. 진짜 눈에도 이래요. 그쵸? 잘안 보이죠? 하지만 눈물이 여기에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물방울이 보이죠? 이런 것처럼 여기에 미세하게 붙어 있어요. 이그 눈물층이 카메라가 구려서 그 뭐지? 발라놓은 게잘안 보이네요.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반질반질하게 있습니다. 아이고, 초점이 잘안 맞네요. 뒤에 초점이 맞네요. 뒤에. 됐다. 이렇게 막 있어요. 눈에 대충 있다고 해요. 딴 걸로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딴게 없나? 아무튼 잠시 멈춘. 아, 이걸로 한번 색깔이 있는 걸로 뿌려보겠습니다. 아, 이제 조금 티가 나네. 이렇게 물방울이 맺혔죠, 지금? 이렇게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눈에 돼 있어요. 눈에 평상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촉촉하게. 그래서 눈이 맑고 촉촉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부터 의사 선생님 설명을 안 하는 걸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곳을 오래 바라보지 말고 아니, 한 곳을 오래 바라보지 말는 거 아닌가? 컴퓨터를 하다가 먼 곳을 쳐다보세요. 눈 운동을 해주세요. 두 가지래요. 그렇죠? 눈을 마사지 해주라는 선생님도 많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고 있다가 보면 눈을 잠깐 깜빡깜빡 거렸다가 먼 곳을 쳐다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쵸?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근데 왜? 이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는 선생님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뭐 기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기름이 잘 형성이 안 돼서 이제 눈이 눈물이 마른다. 약간씩 설명해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른다까지만 설명해요. 그러면 눈물이 마르면 약까지 설명하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라고 했잖아요. 눈인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면 눈이 여기 지금 동그라미 눈 시커먼 거잖아요. 시커먼 게 있어요. 그리고 한 곳만 바라봐요. 한 곳만. 컴퓨터 할 때도 게임 할 때도 한 눈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저희 눈깔은 이렇게 원래 한 곳만 바라보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눈이.
그래서 여기에 이 태주리에는 기름하고 그 뭐지? 약간 그 뭐지? 액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액체 같은 것들. 잠시. 분으로. 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알겠는데. 그럴 분도 있어요. 이렇게 분처럼 눈곱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눈곱.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눈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 건강을 위해서 노폐물 같은 거를 얘네들이, 저희 포경수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포경수술 안 해야 되는데, 포경수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노란 때가 끼는 거예요. 때가 끼면 그 때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몸에서 항균 작용을 해주는, 몸에 좋은 거예요. 코딱지도 저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코딱지도 과학자가 그거를 밝혀냈는데, 코딱지가 항균 물질이에요. 저희가 코딱지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병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코딱지나 콧물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약인데 저희가 아프니까 그 약을 분비하는 건데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것까지 다뭐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제가 블로그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해놨고 이렇게 눈가에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장치가 다 있어요. 사람 눈에. 자연이. 근데 저희가 이걸 한 곳에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굳겠죠. 그러니까 얘가 기름하고 아까 물이랬잖아요. 물하고 기름하고 항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회전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곳만 바라봐. 그러면 이 밀가루가 그러니까 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굳어버려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굳어버리겠죠? 의사 선생님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쵸? 맞죠? 제 말이 맞죠?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일단, 잠시 멈춰놓고.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뻑뻑하죠. 눈 오래 뜨고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뻑뻑하죠. 그래서 뻑뻑한 거예요. 왜? 지금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자기가 작용을 다 해야 되는데 장애가 걸렸어. 딱 돌이 걸려서 움직이지 않아. 그쵸? 이렇게 걸린 거예요. 이게 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돌아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한 곳에만 아까 뭐라고 했죠? 고무가 이렇게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한 곳에만 껴 있으니까 고무가 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데도 말라. 한 곳에만 고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멀리도 바라봤다 가까이도 바라봤다 그런 식으로 해서 눈이 계속 물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말라 빠지니까 휴지로 다시 닦고 지금도 이렇게 막 벌써 광택이 없어져 이런 것처럼 이렇게 광택이 없어지게 말라 빠지고 이렇게 지금 손으로 긁겠습니다. 지저분하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눈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기가 없으니까. 물기가 날아가서 기름도 있는데 기름도 쪼그라 붙었어. 무슨지 알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이 약이 눈에 분비되는 약이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 테두리 이 겉에 부분 그쵸? 이 겉에 부분에 몰려 있으니까 눈곱이 자꾸 끼는데 문제는 뭐냐? 한 곳만 바라보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지금 딱 보기에도 눈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맑은 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태 눈가라고 하는데 그런 눈처럼
아까 처음에 눈하고 완전 틀리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고 막 기스가 나오고 막 이렇게 탄력이 하나도 없는 눈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이 아파. 무슨지 아시겠죠? 이게 안구건조증이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눈물이 없는 것도 눈물이 없는 거지만 한 곳만 바라봐.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있으면 이렇게 눈꺼풀이 뜨잖아요. 근데 한 곳만 바라보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눈물을 이렇게 물이잖아요.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혀줘요. 그쵸? 저희 그 자동차 그거 뭐지? 자동차 닦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눈을 이렇게 닦아줘요. 근데 위에서 이것도 이쪽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근데 한 곳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만 몰려. 이 옆에만 몰리게 되죠. 보시면 여기 몰렸죠.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한 곳만 바라보니까. 한 곳만 계속 바라보는 거야. 동태 눈깔처럼 옆 눈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돼. 옆 눈질 해야 돼. 옆 눈질 해야지 눈이 건강한데 이게 펴지고 이게 눈이 이 옆으로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옆으로 돼야지 여기 물이 닦아져요. 물 많이 쓰네요. 이렇게 눈이 물이 있어서 옆으로 닦아주는 거야. 알기 쉽게. 이렇게 옆눈질을 해야 돼. 옆눈질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옆눈질 하면 뭐라 싸가지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쵸? 옆눈질 못하게.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위아래만 왔다 갔다만 해. 그쵸? 이런 눈을 그러니까 장애를 만들었어, 눈을. 알기 쉽게. 그쵸? 일부러 만들었어. 그러니까 눈이 아프지, 당연히. 그쵸? 이렇게 옆으로도 닦아줘야 되고, 이렇게로 닦아줘. 눈이 그렇잖아요? 눈이 정상적인 눈을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렇게 계속 가운데만 쳐다보니까, 군인처럼 가운데만 쳐다보니까 눈이 아픈 거야, 당연히. 그쵸? 이렇게 봐도 주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무슨 이상한 저거 같죠? 그래도 이해하면 되니까 여기에 막 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정답은 첫 번째 인공눈물도 넣어야지만 되지만 뭐냐면 여기를 마사지 해줘야 돼. 눈을. 이거 다시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싸보겠습니다. 이거 고장난 거안 되는데. 잠시 멈춰놓고 다시 싸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또 물까지 들어왔네요. 제 소중한 3,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산 램프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위해서 희생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이 덜 아프면 좋죠. 눈이 안 아파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레벨을 써야겠죠. 그래서 팽팽한 눈처럼. 대충 됐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왔죠? 아까 지저분한 눈에서.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이드에 이미 안 좋아.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눈이 다 이래. 이 동태 눈깔이야. 왜냐면 옆눈질 안 하니까. 그쵸? 옆으로 안 닦아줘. 옆으로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쵸? 옆에도 쳐다봐야 되는데 옆눈질을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조인간처럼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닦아주지 못하니까 여기에 껴. 그쵸? 눈 꺼풀이 좋은 거지만 그 눈대가 껴요. 그러면 이거를 마사지 해줘요. 그쵸? 손으로 마사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뭐냐. 잠시 멈춰놓고. 이 면봉으로, 이렇게 기름을 짜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둥글리면서 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텔레비전 나왔으니까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지금 배우시면 되고, 눈 이렇게 파져 있는 곳에 눈 안에를 하지 말고, 눈꺼풀이 있으면 눈 옆에를 이렇게 마사지 해줘서 손으로 해도 돼요. 손으로 하는데 손에 병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둥글리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막 이렇게 혼탁한 거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벌써 뭐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을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해요. 눈을 여기 쳐다봤다가 여기도 쳐다봤다 여기도 쳐다봤다가 여기 쳐다봤다가 저안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연습 그 치료를 하는 연습을 깨 그러니까 연습이에요.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요. 근데 일단 운동할 분이 있으니까 가르쳐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르쳐드리는 입장에서 말씀하는데 대충 그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이때 있잖아요. 때가 아니라 이 좋은 물질이지만 나쁜 병균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그 생긴 건데 이게 닦아지겠죠. 정상적으로 닦아지는 거예요. 그쵸? 약간 뿌얘지긴 하지만 물이 계속 깜빡깜빡 거리고 그 계속 연습을 몇 번, 그러니까 연습이 아니라 계속 습관을 들이다 보면 옆을 쳐다보고 눈을 위아래로 쳐다보고 밑을 쳐다보고 너무 집중을 하니까 가운데에다 집중을 하지 마시고 눈을 편하게 위아래 옆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눈 운동을 해주면 여기 있는 기름하고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눈 전체에 이렇게 발라져요.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하고 그게 나쁘다고 또 닦아내시면 안 돼요. 왜 닦아내면 안 될까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눈이 뿌얘지거나 뭐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눈이 뿌얘졌다. 그러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몸 안에 자체가 있는 거는 가래도 마찬가지고 콧물도 마찬가지고 다 건강에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엔 밝혀진 게 뭐냐면 똥도 사람 똥도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아픈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몸에 똥을 빼서 그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아픈 사람 몸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똥을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치료가 됐다는 것도 미국 같은 데서 이제 현대의학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 몸에 있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병균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침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최대한 사용해서 자기가 자기 몸 안에 있는 액체를 발라주는 거예요. 눈을 움직여주면 그 액체가 발라지겠죠. 여기 마사지해주고. 그러면 눈이 약간 뻑뻑해져요. 왜냐면 안 쓰던 걸 쓰니까. 근데 2시간 정도 눈을 이제 좀 쉬어야겠죠. 잠을 자거나 뭐 쉬면 눈이 이제 편해지면서 다음에 하면 전혀 안 아파요. 근데 한번안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또그 짓을 하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내 치료 됐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다. 그쵸?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대충 치료했어. 그러면 그 병원에 안 가. 그쵸? 계속 가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언제까지 나오세요라고 해서 경과를 봐야 되는데 일단 조금 나았으면 아, 이 병이 다 나았다.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 돈 받으려고 나보고 오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과를 가셔야 돼요. 안과를 안 가면 안 되겠죠? 좀 그래서 이제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걸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이디어도 말씀드리면 지금의 일단 그 물로만 돼 있는 안약이 있어요. 물로만 돼 있는 안약이 있지만 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증발하죠.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건 뭘까요? 그쵸? 맞아요. 기름하고 물하고 같이 잘 섞어 있는 안약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존 안약은 물로만 돼 있고 인공 눈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말라요. 근데 기름으로 돼 있는 인공 눈물이 있다면 눈에 있는 독포돼서 오래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막 치료해주고 뭐 그런 약을 개발하면 되겠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슈머기도 하고 아이디어 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서 이렇게 사주질 않아서 제 아이디어를 그래서 팔아먹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제 제품화해서 만들면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대해서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 그다음에 아이디어에서 얘기해 드렸고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데 열심히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안한 거를 설명을 한 거죠. 대충.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걸 토대로 설명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 누구 따라했다, 그럴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별 내용이 아닌데,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옆에 쳐다보는 걸 있으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위를 쳐다보거나 밑을 쳐다보거나 너무 눈동자가 흰자가 보이거나 그러면 간질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쇼크를 받을 때 흰자만 보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간질 기운이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없는지를 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상관없어요. 그 대신 위에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 있는 분이 있죠. 눈동자가 위에 붙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거나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성질이 났는데 그게 안 풀려 있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눈동자 위에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정서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눈동자 위에 붙어 있는 분도 있긴 한데 그분하고 틀리게 이렇게 좀 성질이 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거 없는데 대충 설명해 봤네요. 그래서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하는데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되고 컴퓨터를 보다가도 옆눈질을 하고 여기를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보고 하는 연습을 눈을 이렇게 눈썹 위에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이렇게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습관을 들여서 눈 운동하고 마사지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눈 운동하고 마사지 해주고 그다음에 인공 눈물도 넣어주고 안과에 가고 그쵸? 이제 대충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성이 없어지면 눈이 아파요. 그쵸? 제 이렇게 비닐을 보셔도 비닐을 계속 아이고 비닐을 이렇게 계속 만지면 이렇게 탄력성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새로 났을 때는 굉장히 새것 같이 돼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막 이렇게 물만 너무 많고 기름만 너무 많고 아니면 한 곳만 바라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에. 그러면 그것도 말씀 안 해드렸네요. 그러면 제 가설이긴 한데 한 곳만 바라볼 경우에 근육 양이 비정상적으로 이 뒤에 시신경이 있어요. 이 다발이 이렇게 있으면 다발이 경직돼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근육이 경직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다발이 이렇게 저희 눈을 손톱처럼 눈이 이 근육이 당겨주고 해서 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살찌는 거야.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얘도 살아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펴줘야 돼. 근데 이게 굳어버렸어. 이렇게. 그쵸? 한 곳만 쳐다봐.
모니터만 계속 쳐다보고 엿는지도 못하게. 이것만 계속 쳐다봐. 그렇죠?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살이 굳어. 굳고 막 이걸 계속 밀어내겠죠. 이렇게. 이거밖에 못해. 힘이 계속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사람 손처럼 해야 되는데 사람 손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알기 쉽게 이 근육이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직되겠죠. 그래서 안압이 생기는 거예요. 안압이.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처럼 말씀드리는 거죠. 대학교 뭐 교수님들도 가설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돌팔이니까 네 가설이 틀리다 할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아무리 의학을 모르지만 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가 꼭 의사가 아니라도 논문이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 가설이 맞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경직돼 있으니까 이 경직돼 있는 부위부터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자꾸 이렇게 축소가 되고 더 눈이 나빠지겠죠. 그렇죠? 그 렌즈 상이 점점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야는 적어되겠죠. 그러니까 눈이 나빠지겠죠. 근시가 생기겠죠. 알기 쉽게. 왜냐면 이게 상이 점점 멀리 가니까. 그쵸? 경직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눈 움직임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공부만 하는 거야. 계속 스트레스 받고 한 곳만 쳐다봐. 오락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하니까 눈이 경직돼 있어. 딱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부자만 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벌고 이렇게 해서 막 왔다 갔다 순환이 되는데 부자만 계속 버니까 이렇게 경직된 사회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대충. 그래서 이제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 이거까지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 블로그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블로그에 없는 내용도 좀 추가로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별거 없네요. 열심히 이제 들으신 분들은 되겠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기업에 팔아먹겠죠? 저도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기업에 팔아먹고 이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고 싶은데 기업들이 이제 아이디어만 쏙 뺏어 가는 경우가 많네요. 대기업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저걔 무시하는 분도 심지어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별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열심히 찍어봤고 이상입니다.